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출퇴근 혼잡들을 줄이기 위해 내년 9월부터 한강에 수상버스를 띄우겠다고 밝혔지만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 데다 타당성 조사 이전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실효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서울 동행버스 노선이 4개가 추가돼 모두 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김포와 화성 등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된 서울 동행버스는 2달 만에 이용객 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면서 추가적인 노선 확대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을 하려면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김포시민의 동의를 얻거나 김포시의회가 찬성해야 합니다. 김포시민 입장이 정리되면 김포시의회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건의해야 하고 두 광역의회가 모두 찬성하면 행정안전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뒤 입법 과정을 거쳐 법이 제정되면 마무리됩니다. 김포시는 조만간 경기도와 행안부에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방침을 전달하거나 경기 북도 설치 관련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넣어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경기도의회의 반대 등 광역의회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내년 총선 이후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년 9월부터 한강에 수상버스를 띄우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사업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 수상버스가 지금 앞으로 6년간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얼마 전 한강 수상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자가 선정됐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당시에도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사업 자체인 2024년엔 5억 9천만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2025년엔 2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등 2029년까지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6년간 누적 적자가 8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상버스 10척을 투입해서 요금은 3,000원으로 책정해 하루 편도 기준 108회를 운항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수입에는 운항 요금 외에도 선착장에서 운영하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나눈 수익과 선박 내 광고 매출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 노선 운영을 책정할 생각을 하면 적자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이런 큰 적자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한강 수상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박 의원은 사업 시작 전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타당성 조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제를 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웃긴 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선박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더구나 박 의원은 수상버스 사업은 지난 2017년 이미 검토가 됐는데 당시 타당성을 조사해 봤더니 BC 비율이 0.42로 분석이 돼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BC라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인데요. BC가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당시 사업이 중단됐는데 서울시가 이 같은 비씨가 낮은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2007년에 도입된 한강 수상 택시 역시 최근에 이용자가 뭐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낮은 이용률과 영업 적자로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상버스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경제성 부족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지 못한 건가요? 아마도 자체적인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적자를 예상하고도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뛰어든 것은 서울시가 적자 보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사에 44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같은 지원액은 조금 전에 제가 적자액을 말씀드렸죠. 이 네. 적자액의 예. 50%가 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모두 세금이라는 것이죠. 네. 서울시는 일단 사업 초기 승선율을 20%로 조금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적자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이 199인승이니까 한 번 운항에 평균 40명을 태운다는 얘기인데 사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승선율은 높아지고 수익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 재정 지원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수상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착장까지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하고 폭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선박의 안전성도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생각대로 과연 수상버스 운영이 조기 안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한강 수상버스가 내년 9월부터 좀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점들 좀 잘 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운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서울 동행버스 노선이 4개가 추가돼 모두 6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서울 동행버스 노선으로 양주 옥정지구와 파주 운정지구, 고양 원흥지구와 광주 능평동 등 4곳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4개의 노선은 신규 지하철 개통과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행버스가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김포와 화성 등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 동행버스를 운행해 두 달 만에 이용객 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으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의 은평문화예술회관부터 은평초를 잇는 약 650m 구간이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위한 탄소 중립 시범거리가 됐습니다. 친환경 보행거리 조성과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네, 은평구청 기후환경과에 김은경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은평로 21길이 탄소 중립 시범거리가 됐는데요. 사실 평범한 길거리에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은평로 21길은 현재는 평범한 골목길이지만 과거에는 도성과 의주를 잇는 중요한 국도였다고 합니다. 올초 이 길을 지속 가능한 길로 만들고자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시범거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부터 민관 TF팀을 구성해서 구청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보행 거리를 조성했고요. 녹번동 주민 실천단 구성을 시작으로 이 길에 위치한 은평초, 녹번초, 남도학숙,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관학이 지난 10개월 동안 협업하여 주민 어린이 실천 교육, 환경 캠페인, 실천가게 인증, 에코마일리지 실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TF팀과 주민 실천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민들이 일상에서 길을 오가면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범거리에 대한 주민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태양광 보안 등 로고젝터, 도로 표지병 등 재생 에너지에 대한 호응이 높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유엔의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상징하는 도로 디자인과 그린 담장 벽화, 띠녹지, 빗물 저장 스마트 화분, 거리 화분 앞에서 주민들께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저희는 이 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은평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청에서 탄소 중립 업무를 하는 걸 처음 아시게 된 분들도 계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시범 거리를 통한 그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난 26일 시범 거리 선포식은 시작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범 거리를 기점으로 주민 인식 개선과 탄소 중립 협력을 위해 관내 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탄소 중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우리 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탄소 중립을 배우지만 가정에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기성세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표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김은경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매를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개난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 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 사가 1,272만 가구의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 방송과 지자체장 선거 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네. 실질적인 네.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가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이 양천구에 생겼습니다. 양천구는 자전거 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학원과 네 곳에 자전거 지킴이 존을 설치했는데요. 자전거 지킴이 존이란 안테나와 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어 자전거가 진출입하면 사용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양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